안녕. 6시 반쯤 일어나서 8시에 앞에 투몬비치로 나왔습니다. 제 사진을 찍을 거예요. 여기서 좋은데? 야, 해가 나야지 확실히 색깔이 예쁘네. 오! 와. 그래도 우리나라라 언제든지 막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더. 와, 여기 진짜 외국 같아. 외국이긴 한데 진짜 외국 같아. 에메랄드 밸리에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요경이, 여기는 미희, 이치에는 어머님이랑 이모랑. 나 거의 초반에 속옷 좀 입고 초반 거 안 쓸게. 에메랄드 밸리를 또 왔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인생 사진을 건질 거예요. 이제 준비를 해봅니다. 가세요. 보고에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. 문 잠겨 있어. 1시에 원하나? 갑자기 비가 와요. 와, 많이 와. 대박. 와,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나 마스크 쓰고 짐 챙기고. 왜? 그냥 먹고 그래서. 2 7-up and 1 cup. 저 우리 그거 올려줄 거 아니지? 어? 잘 먹겠습니다. 제가 한번 올려줄까? 이모랑 같이. 나 먹는다?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잠이 들어.
아저씨가 추천한 이유야. 배터리 없어. 나야 내가 가볼까? 진짜 맛있는 롯데리아 새우버거 같아. 맞아. 약간 익숙한 맛이야. 왜? 나 완전 다른 건데? 나 생각 잘 먹었어. 트와이스 노래 나와. 맨 마지막에. 마지막 인터뷰 쇼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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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야? 우와, 그럼 이것도 3,000원? 이거 5만원 도 안 해. 진짜? 근데 로스는 너무 복잡해서 별로고 싸긴 싼데. 로스가 뭐였더라? 막 나이키, 아디다스 뭐 이런 거 구린 거랑 괜찮은 거 섞여 있어. 아, 막 나이키 짜르르 이렇게 막 짜르르 나는 거기. 아우. 저는 GPO에서 쇼핑을 마치고 저기 투몬비치에서 스노클링을 하려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이렇게 새로 산 수영복을 입었습니다. 수영하러 갑니다. 안녕. 수건은 돈 내는 거래? 아니 아니 빌려줘. 얘 들고 가는 거 귀엽다. 짜잔. 요 플라밍고 풍선을 불었습니다. 우리가 분 건 아니고 여기 호텔에서 불어주셨어요. 우린 이걸 타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.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사진이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네. 하나, 둘, 셋. 하나, 꽃! 느낌 있네. 하나, 둘, 셋. 근데 니 밑에 있는 니. 옆에서 찍어야 돼. 스테이크 먹으러 론스타. 아 됐다. 아 너무 힘들다.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론스타 스테이크 하우스. 근데 갑자기 쿠브 어플에 연동해놨던 백신 증명서가 다 사라져가지고 저 앞에서 진땀을 뺐고 우리는 지금 밥을 엄청 호다닥 먹어야 돼요. 아예 아까 그래 해줄래? 거지? 네 이거 호다. 이거 이거 맞는데요. 뭐야 어머 목걸미 이거 얼마였지? 꽤 쌌는데? 70%요 이거. 바이러스 올릴 때 갖고 있잖아 이거. 19 이렇게 샐러드 샐러드가 많았나? 안에 체즙 때문에 꼭 잘라 먹으래요. 뜨겁다고? 네 뜨겁다고.
여기는 빵, 진짜 빵. 에피타이저가 요만큼. 자, 우리가 시킨 메뉴가 나왔어요. 이거는 쉬림프 펜네. 그리고 요게 이거 어떻게 다 먹는 거야? 이게 포터하우스, 요게 뉴욕 스트릿. 자, 저희는 10분의 식사 시간이 있고 다음 별빛 투어 일정을 위해 10분 안에 먹어야 됩니다. 파이팅! 도대체 난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. 조금만 먹을래. 아니, 딱 가지마. 응? 일단 가지마면 이것도 어떻게 먹어야 돼? 가지마 먹어서 먹는 거야. 여길 내일 오고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걸 올 걸. 그러게. 이제 생각을 못 하겠네. 그냥 간단하게. 컵라면이나 먹을 걸 그랬다. 아, 맛있다. 헤이 플리즈. 보여드려? 말하든가 그대로. 지금 먹다가 포장 나온 거. 진짜 미가 최악이었는데. 어떻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런 거를? 오 대박. 야 여기 찐이야. 안반대기보다 더해. 어머. 안반대기보다 더해? 어. 야 그 벗어도 되는 거예요? 예 그럼요. 너무 행복해. 너무 좋아. 와 대박. 어머. 별빛 투어로 왔는데요. 여기는 굉장히 미쳤습니다. 내가 인생. 야 우리 가자서. 엄마 맥주 있고 언니 여기 이상한 여기. 거는 스파클링 워터예요. 맥주? 언니 차가운 걸로 주세요. 구름이 떠서 철수합니다. 우리는 별빛 투어에서 별빛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야경을 보러 건너왔는데 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요. 저희는 야경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. 야경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. 힘들어. 어째 날을 마무리하고 내일 마지막 날을 향해 갑니다. 안녕.